냉장고장 만들기 전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냉장고장을 넣을 겁니다. 거실 한복판에 냉장고장과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뜯어내고 다 철거할 겁니다. 거실이 넓어집니다. 싱크대 일부 잘라서 냉장고장을 리폼 중입니다. 철거 후 모습입니다. 바닥 청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가구 리폼하겠습니다. 거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냉장고장 철거 중입니다. 속은 다 철거하고 이제 가벽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90% 진행 중. 이제 뼈다구 왕상한 뼈다구만 제거하면 됩니다. 전선 옮기고 철거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바닥 속 형태. 냉장고장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위에 몰딩 마감하였고 나무 문짝 두 개는 재단하여 다시 설치될 겁니다. 냉장고장 이동 설치 완료 후 모습입니다. 주방 아일랜드 팬트리 무시기라 냉장고장을 다 뜯어낸 모습입니다. 집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진짜 대박인데? 뻥 뚫렸지 이렇게. 마감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철거하고 철수합니다. 주방 스위치 천장 속으로 전선 작업하여 벽에서 따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 조명이 껐다 켜졌다. 오케이 바리. 그리고 스위치 이전 설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어.